안녕하세요. 코인이란 말이요. 코마입니다. 이전까지 컴투스의 C2X 기반 게임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마침 이번에 C2X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과 각종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어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2X NFT 마켓플레이스는 자체 메인넷인 XPLA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로까지 확장하여 안정적인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계정으로 간단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페이팔 등이 결제를 지원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기에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해 보이네요. 홈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NFT들이 발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컴투스의 첫 번째 멤버십 NFT 프로젝트인 붕어빵 타이쿤의 NFT가 자체 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점을 보아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컴투스 기반 게임들을 이용하실 때 C2X NFT 마켓플레이스 이용은 필수적으로 보이네요. 11월 중에는 소유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디센트럴 마켓이 오픈된다고 하니 NFT 거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2X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붕어빵 타이쿤입니다. 붕어빵 타이쿤 NFT 구매 시 EXPLA 코인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고 추첨을 통해 100XPLA 코인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붕어빵 홀더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특히나 첫 NFT임 붕어빵을 시작으로 컴투스 IP 게임들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컴투스는 공격적으로 P2E 시장을 공략함에 힘을 쏟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이벤트 참여를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XPLA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C2X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 기념으로 회원가입만 하더라도 선착순으로 XPLA 코인이 지급되며 간단한 글림 미션을 통해 총 12,000개 XPLA 코인을 에어드랍하게 되고 11월 16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이며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고 최대 3,000개까지 에어드랍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트 NFT 에어드랍입니다. 10월 23일 마감되는 글림 이벤트이며 총 100명에게 에어드랍되고 참가 방법도 간단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마리아트의 신규 콜렉션으로 현재 시세로는 약 15만원 정도네요. 참가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NF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C2X NFT 마켓플레이스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러한 소식은 공식 디스코드를 통해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과 이벤트 소식은 디스코드를 통해 안내받으시면 용이할 듯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